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본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아요, 시장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볼거 없이 미증시 올라가면 같이 올라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중국이 그냥 빠지면 같이 빠지느냐, 아무것도 안 보고 빠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거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예. 그냥 시장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 제가 맞춘 거죠. 그냥 막 이렇게 두드려 맞춘 거지. 뭐 이걸 아니, 뭘또 그렇게 그런 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차피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할 거라는 게 완벽하게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언젠간 하겠지 이런 생각? 그렇죠. 이제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게 12월 15일 날 관세 연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시장은 컨센서스가 연기하는 걸로, 몰아쳐 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지고 싶지 않죠. 매물을 예. 처리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매물을 처리하게 만드는 요인은 홍콩인데, 홍콩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인민해방군이 이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경찰로만 이제 그것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다음에 시위대도 대부분 일부 대항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소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생산 별로 안 좋았죠. 거기다가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이익이 둔화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개별 이슈에서 튀어 올라간 거니까. 그 다음에 17.5배를 넘어, 12개월 포워드 S&P 500 높다. 17.5배를 네. 넘어서는 밸류에이션상 별로 그렇게 좋은 건 낙관적이지가 않거든요. 아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그마한 이제 지금 현재는 호재성 재료만 보면서 그 지수를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러다가 뭔가 아니다, 한 명이 확 들어서면서 지수가 훅 빠지면 그 하방 압력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는 일단은 중국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콩의 뭐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좋은 것만 보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익 욕구들도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더 올라가 주면 일단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 시각으로 현지 시각으로 12시에 이제 룰렛 메스터, 이게 내년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Q&A가 좀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만약에 예,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매파적인데 살짝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버리면 그나마 이제 시장은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견고하게 여전히 자기의 그 매파적인 성향을 내내놓으면 시장은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룰렛 메스터 연은 총재 발언도 있고, 내일 이제 졸린뉴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도 있고, 그 다음날 FOMC 의사를 공개도 있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중도 성향이나 매파 성향, 그 다음에 지난번에 FOMC 같은 경우도 좀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경우에 시장의 반응이 그때는 이제 반응을 줬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만약에 이제는 이번에는 경기 부진으로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매물이 좀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말고도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타겟, 갭, 노드스트롬, 소비쇼. 예. 메이시스, 뭐 콜스 같은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좀 줄줄이 이어지는데, 매일매일 네.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는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부진한 모습을 좀뭐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려면 별로. 근데 실질적으로 산업 생산 자체 내에서도 그 서비스업 관련된 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갔을 때 소비 둔화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소비인데, 지금 현재 파월도 인정했듯이 네. 만약에 소비가 둔화돼버렸을 경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좋은 것만, 물론 이제 시장이 옳기 때문에 시장은 진리잖아요. 네.
시장이 옳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상승 요인들만 보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이 여기서 한꺼번에 갑자기 확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호재를 안고 가는 그런 지수의 흐름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요인도 많다는 점을 보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시장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부담스러운 요인은 항상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계기가 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고려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